네, 안녕하세요. 이 강의는 꼭 들으셔야 돼요. 이 강의는 이제 내신을 준비하는 친구한테는 좀 복잡한 강의일 수 있는데 수능을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정말로 필요한 것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문제를 풀다가 본 적이 있다 혹은 이게 이해가 안 됐다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현대국어의 문법체계랑 맞춰서 체계별로 조직을 좀 해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강의 순서가 의문론적인 변화, 이게 현대국어랑 어떻게 다른지, 형태론적인 변화, 이게 현대문법이랑 어떻게 다른지, 뭐 통사론도 마찬가지고 어휘체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선생님이 이 고전문법 강의 1강에서도 강조한 내용인데요. 어차피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오는 문제들은 전부 다 현대문법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추가로 보기에서 예문과 지식을 준 다음에 문제를 풀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도 사실은 이것만 봐서는 별 의미가 없어요. 아마 알아들을 수 있는 말도 별로 없을 거고요. 현대문법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지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부분은 사실 선생님이 훈민정음 창제 원리 하는 강의에서 한번 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안 듣고 오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할 거고요. 좀 뒤로 넘겨서 들었던 친구들은 좀 시간을 아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훈민정음에서 창제된 문자들 중에서 되게 특이하게 생긴 문자들이 있어요. 지금 안 쓰는 문자들이죠. 얘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사라지는지를 먼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 글자는 우리가 여린 히읗이라고 하죠. 실제로 발음되는 것은 이응을 세게 발음, 뭐 이를 일, 뭐 음을 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활용하는 방식은 네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관용사형 뒤에 절음이나 된소리 부호로 사용됩니다. 참고로 절음이라는 건 소리를 끊는 거고요. 된소리는 말 그대로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거예요. 자, 예문을 보시면 홀배 갈길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홀배랑 갈길이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이거 분석했을 때 여기 이 리을 히읗이 사실 나눠보면은 관용사형 전성음의 리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냥 히읗이 아니죠. 요 뒤에 이 친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 있죠? 이게 절음 부호입니다. 소리를 끊어요. 그래서 홀 이렇게 끊깁니다. 근데 그럼 자연스럽게 뒤에 나온 이 비읍이 뭐가 되느냐? 자연스럽게 쌍비읍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홀배 갈길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현대국어 문법이랑 비교하면은요, 이 된소리대기라는 규칙이 있잖아요. 경음화 규칙에서 관형사형 전성음이 리을, 뒤에 나온 예사소리는 된소리가 된다 라는 규정이랑 관련 있는 부분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사이소리로 활용되는데 이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동국 정훈식 표기에 초성으로 활용이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일, 이런 식으로 이응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중국말을 좀 유사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쓰는 문자였습니다. 네 번째, 동국 정훈식의 입성 표기, 즉 이영볼이라고 해서, 자, 여기 나와 있는 예시 요것만 분석을 해보죠.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만 쓰면 슐 이렇게 읽는데요. 요 친구를 붙이면 슐 이런 식으로 중국말과 유사하게 표시되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요 반치음은 Z 소리고요. Z 이런 식의 발음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소리가 아예 사라지거나 시우수로 바뀌거나 지우수로 바뀌는 변화 과정을 겪고요. 결국에는 16세기 말에는 완전히 소리상으로는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표기 자체는 18세기까지는 남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자, 이 친구요. 여우라는 뜻이거든요. 원래는 여즈 뭐 이런 식의 발음이었을 텐데 이게 여우로 바뀌기도 하고 여시로 바뀌기도 해요. 현재 국어에서는 이 여우라는 것을 표준어로 채택을 하고 있고요. 여시는 이 일부 지역에서 방언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죠. 즉 요 예시를 갖고 알 수 있는 것은 반치음이 사라졌거나 시옷으로 바뀌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 뒤에 사례를 생략하죠. 그 다음, 자, 요 글자는 지금 꼭지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예디응입니다. 현대국어의 종성 이응과 비슷한데 음가가 어떠냐면 요런 모양이에요. 영어로 따지면 NG랑 같은 소리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근데 이 친구는요, 원래 종성에 들어가는 이응인데 되게 특이하게 초성 자리에 집어넣을 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예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 친구는 바울이라고 읽으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거를 좀 확대해서 잘 볼 수 있겠으면 요런 모양인데 이거 우리가 읽을 때 바울이 아니라 방울 이렇게 읽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뒤에도 미드니까가 아니라 미드닝이까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거는 정상적으로 원래 들어갈 자리에 써 있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도 16세기 말이 되면은요, 거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중세시대에만 등장하는 표기로 보시면 되고요. 근대시기로 넘어가면 그냥 이 이응 표시가 옛 이응 표시로 대체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 아자는요, 발음을 따져보면은 우리는 그냥 지금 아라고 읽어요. 왜냐면 지금 현대인들이 정확하게 이 발음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다만 선생님이 좀 약간 추정을 해서 설명을 하면, 물론 내 개인적인 추정은 아니에요. 자, 오라는 소리랑 아라는 사이의 소리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요. 이 친구가 점차적으로 아 소리에 가까워지면서, 그리고 전반적인 모음 체계의 변화에 따라서 점차 사라졌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세기에는요, 일단 이 첫 번째 음절이 아니라 두 번째 음절부터 거기 쓰였을 때 요 아 소리가 으라는 소리로 바뀌었을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8세기 즉 근대국어 시기가 되면은 첫 음절에 있던 아도 이렇게 그냥 아로 소리가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길하다가 기르다가 되고 날다가 날다가 되죠. 이건 선생님이 발음을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종합적으로 설명하면 원래는 가잘, 이거 지금 말로는 가을입니다. 그런데 이 가잘이 16세기가 되었을 때 뒤 음절에 있는 아래 악자가 으로 먼저 바뀌고요. 그 다음에 18세기가 되었을 때 첫 음절에 있던 아래 악자가 아로 바뀌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요 문자는요, 소리는 사라지지만 표기는 남아있어서 이거는 무려 20세기 초까지 계속 사용이 되는 문자였어요. 다만 소리만 사라진 거예요. 자, 그 다음 쌍이읒인데 이거는 진짜 몰라도 된다 그랬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몰라도 상관없어요. 아주 그 훈민정음 창제했을 때 아주 초반에만 사용됐고 사동, 피동이랑 관련된 그 모양이랑 연관됐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것도 그냥 아실 필요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것도 아실 필요 없는 내용이에요. 선생님 정리하다 그냥 넣은 것 뿐이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요 문자는요, 우리말 표현에는 안 써요. 동국정원식 표기, 즉 중국말을 표현할 때 하려고 한 거고, 이거를 발음상으로 설명할 때는 국제음성학 기호로는 요 M자 모양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미음이랑 비슷한 발음인데 조금 더 부드러운 발음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요 친구는 우리가 이거를 음성학 기호로 적으면 요런 모양인데요, 실제로 발음은 V 발음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우리나라 말 표기할 때도 굉장히 널리 사용돼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이 친구는요, 자, 음성학 기호로는 요렇게 쓰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어떤 발음이냐, F 발음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건 없다란 뜻이 아니에요. 선생님 모양이 약간 이상하게 그렸는데 이게 뭐 하여튼 뭐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F 발음입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면은 순경음 중에 이 비읍 있죠? 요 정도만 고유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동국정원식 표기 활용이 되고요. 이것도 15세기 후반이 되면 다 사라지는 표현들이에요. 자, 다만 여러분들이 꼭 정말 중요하게 기억하실 거, 요거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EBS에서도 자주 나오고 이런저런 문제들 풀어봐도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순경음 비읍이 반모음 오가 돼서요, 오나 우로 바뀌어요.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요건 넘어가고요. 자, 이거 읽어보면요, 셔을 이거든요. 글자가 잘 안 보일 텐데 요런 식의 모양이에요. 이 셔을이 이게 서울이라는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왜 그렇게 된 거냐면요, 순경음 비읍이 오나 우로 바뀐다고 했죠. 이게 반모음 오예요. 그 상태에서 을랑 결합해서 그냥 우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아유, 글씨가 엄청 이상해졌는데. 자, 선생님 강의 그 댓글 올라온 거 보니까 글씨만 좀 고쳤으면 좋겠다. 아,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도바 같은 경우도요. 자, 이 친구가요. 자, 요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냐면 얘가 오 혹은 우로 바뀌어요. 물론 반모음입니다. 그런데 자, 이 친구가 결합을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가 양성 모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랑 우 중에 오를 선택하게 돼요. 더버가 더워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 아 말이 자꾸 꼬이는데요. 자, 반모음 오우가 자 자꾸 꼬이죠. 여기 뒤에 어라는 거랑 만나게 되면은 이 친구도 모음 조화 현상 때문에 우가 어랑 결합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강의 굉장히 지루한 강의예요. 자, 어쨌든 열심히 해봅시다. 계속 보면은 이제 자음 구조의 변화를 살펴볼 건데 이거는 그냥 후루룩 보고 넘어가십니다. 선생님도 설명 후루룩 할 거예요. 자, 고대국어는요 거센 소리는 있었는데 된 소리 계열은 없었어요. 그런데 전기중세국어 시기에 된 소리가 등장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뭐로 추정하느냐? 후기 중세국어의 문자의 표현을 보고 추정하는 거예요. 역추적한 거죠. 자, 어쨌든 후기 중세국어에는 어두의 병소포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된 소리가 확실히 나왔다라는 게 이제 밝혀진 거고요. 그 다음에 지읒의 발음 위치가 치조음에서 경구의 음으로 이때 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외우실 필요도 없고 그냥 선생님이 정리하다가 빼먹기 좀 그래서 집어넣은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근대국어 시기는요, 자, 요런 이상한 문자들이 완전히 사라져요. 그 다음에 어두자음군, 어두자음군 선생님이 그때 설명했던 거 기억날지 모르겠죠?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계열들이 있어요. 뭐 시옷계도 있고 뭐 비읍시옷계도 있고 비읍계도 있고 한데 얘들이 전부 다 시옷계로 변해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전부 다 된소리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중세 시기에는 스콧 이렇게 읽는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발음했을 거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근대국어 시기로 넘어가면은요, 자, 전부 다 된소리로 바뀝니다. 이거의 발음이 스콧이 아니라 그냥 꽃으로 바뀌게 돼요. 근대국어 시기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표기도 보면은요, 각자병사 표기를 안 쓰고요. 된소리를 쓰려면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시옷계 어두자음군을 활용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모음 구조의 변화인데 이 친구도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후루룩 보고 가시면 됩니다. 자, 고대국어는요 단모음 수가 7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7개는 이런 모양들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후기 중세까지 지속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단모음의 개수는 이렇게 7가지지만 이 단모음들의 소리가 조금씩 바뀌어요. 이거를 우리가 모음추이라고 하는데요. 자, 어쨌든 전기중세국어의 으랑 어의 음가가 현대국어랑 거의 유사하게 바뀝니다. 그 다음에 후기중세국어의 으, 어, 우, 오, 특히 으, 어는요 현대국어랑 완전히 같아지고요. 우, 오도 소리가 바뀌어서 같아져요. 자, 그 다음에 아, 요거 설명 안 했는데요. 요 아 소리도요, 전기중세랑 후기중세국어의 소리가 좀 바뀌어서 이 아의 소리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아 쪽으로 조금 더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근대국어 시기에는 이게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왜 사라지냐면요, 그냥 아 소리랑 똑같아져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 이 친구들이요, 이중모음이었어요. 얘는 어이, 얘는 아이 이렇게 읽었는데 이 이중모음이 단모음화 되면서 팔모음 체계가 확립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 친구가 사라진 거죠. 이런 단모음 체계가 육모음이 됐죠. 그런데 여기에 이 친구랑 그 다음에 요 친구가 들어가면서 팔모음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현대국어 시기가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모음 체계가 되는데 자, 여기에다 이제 뭐가 추가가 되냐면 위랑 외라는 게 추가가 되죠. 참고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대에서는 위랑 외 발음이 이중모음이에요. 다만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만들어지고 이 문법 연구가 되던 그 당시에는 단모음으로 발음됐기 때문에 그냥 신모음 체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꼭 제대로 보고 가셔야 돼요.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데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는 반드시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앞에 있는 건 후루룩 넘어가도 상관없었잖아요. 내가 코 꼭 집어주는 거 말고는. 근데 여기서부터는 아니에요. 내가 이거는 안 중요해요 라는 것만 넘기시면 되고요.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반드시 선생님이 보여주는 사례를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다시 이제 현대문법이랑 중세 근대 음운 변동을 비교할 거예요. 자, 모음조화라는 거는 뭐냐면요,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만나는 거죠. 그래서 체언과 조사가 결합할 때도 그 다음에 어간과 어미가 결합할 때도 모음조화를 철저하게 시켜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미랑 조사체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사라져서 현대국어에서는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지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거는 읽어보면 태자랄이고 법을이에요. 자,
태자의 자는 양성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랄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법의 어는 음성이죠. 을로 끝났습니다. 여기 리을이 있고 없고는 앞말의 받침이 유무했다는 겁니다. 현대국어랑 똑같아요. 그 다음 이 뿌스메일은 어떻게 읽는 거냐. 여기서 이 말이요, 쓰다 할 때의 어간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어두자음군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붙는 음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 현대국어에서도 명사형 전성어미 미음이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자, 이 친구가 음성이기 때문에 옴, 음 중에서 음이라는 음성 모음에 해당하는 전성어미를 사용을 한 거죠. 모음조화를 철저히 지킨 거예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비르수미오라는 걸 보면은요, 이 친구도 명사형은 전성음인데 여기를 보면은 으가 음성 모음이죠. 모음 조화를 철저히 지킨 거고요. 마초민이라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에 아래 약자가 양성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 명사형 전성음이 오도 양성이죠. 모음 조화를 지켜서 사용했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예시들은 연철 표기가 사용돼서 이렇게 사용이 되었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음 법칙이라는 게 자, 잘 적용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두음 법칙이 쓰이는 말들이 확대됩니다. 예를 들면은 니르다라는 말이 이르다로 바뀌고요. 자, 냐녀뉴뉴니가 야요요요이가 되고 랴려료류리가 야요요요이가 되는 게 두음 법칙이죠. 여름이 여름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되겠는데 자, 사실 이 두음 법칙은 좀 정확하게 설명하려면 굉장히 문법적으로 복잡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개음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구개음은 여러분들 어렵지 않은 문법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디귿이랑 티귿이 이 모음을 만나서 지읒, 치읒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세국어 시기에는 이게 좀 복잡합니다. 세 종류가 있어요. 디귿도 구개음화를 일으키고 기역도 구개음화를 일으키고 심지어 니은도 구개음화를 일으키는데 참고로 말하면 니은에서 구개음화가 생겨서 두음 법칙으로 적용되었다라고 보통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거는 설명하려면 자음이 지금 발음이랑 그때 발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거는 고등학생들이 공부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아까 선생님 설명했죠?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한 거는 몰라도 된다고. 다만 구개음화 중에서 여기 디귿 계열이랑 기역 계열은 기억하셔야 돼요. 이 디귿 계열은 지금 우리가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만 현대국어에서의 구개음화는요 한 형태소에서는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안 그래요. 여기서는 한 형태소 내에서도 벌어지는 과정들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보시면 교환이 조환되고요, 지나가나니 지나가는 되는 거, 구개음화가 적용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인데 그 다음에 기름이 지름이 되고 길다가 질다가 되는 거는 사실 지금도 사투리 쓰시는 분들 중에서 기름을 지름, 뭐 기를 질 이렇게 발음하시는 좀 어르신들이 계세요. 근데 이거는 현재 표준어로 인정하진 않는 건데 어쨌든 그 시기에는 이런 식으로도 구개음화가 발생했다 정도만,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음 미안합니다. 물 한 잔 먹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재음소화라는 굉장히 특이한 문법이 있었습니다. 이거는요, 뭐를 거꾸로 생각하면 되느냐, 자음 축약을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음 축약이라는 게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히읗을 만나거나 혹은 순서가 바뀌어서 크트푸츠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 재음소화라는 거는요, 분리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즉 원래 소리가 크트 푸츠인데 이거를 표기할 때 그냥 분리해서 표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를 재음 소화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녹호라는 게 정상적으로 쓰면 녹호죠. 그죠? 그 다음에 곁해라는 게 정상적으로 쓰면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디귿이 되고 시옷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는 종성법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높은 같은 경우도 그냥 우리는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요 자리들이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분리해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거를 재음소화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어려운 문법은 아니지만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거는요,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원순모음화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진짜 외워두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양순음이라는 게 있죠. 미음, 비읍, 피읍이 양순음이에요. 그 밑에 으라는 모음이 붙으면 이게 우라는 모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16세기 말에 시작되어서 17세기 말에, 즉 근대 국어가 좀 중반 정도로 접어들었을 때 완전히 일반화가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많은 예시를 알 필요도 없고요. 세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물이 물이 되고요. 불이 불이 되고 풀이 풀이 되는, 여기 글자가 빠졌네요. 자, 더 안 보이네요. 자, 풀이 풀이 되는 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설 모음화라는 게 있는데, 여기 선생님이 설명한 전설 모음화는 현대국어 음운론 시간에 배웠던 전설 모음화랑은 조금은 달라요. 현대국어에서의 전설 모음화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잖아요. 어미, 이 친구가, 애미, 이렇게 발음되는 거잖아요. 즉, 앞에 있는 말이 뒤에 있는 말에 영향을 받아서 미리 바뀌는 거죠. 이 모음을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 모음 역행동하다, 이렇게 배우기도 했는데, 자, 여기서의 전설 모음화는요, 자, 앞뒤 음운이랑 상관이 없고 자음 때문에 생깁니다. 뭐냐면 시옷, 지읒, 치읒 아래에 으라는 말이요. 이 으라는 거는 원래 후설 모음이죠. 근데 얘가 그냥 이라는 전설 모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즈시, 지시 되고 승겁다가 싱겁다, 이런 식으로 표기가 바뀌게 됩니다. 참고로 이 문법은 지금까지 선생님이 풀어본 문제에서는 본 적은 없어요. 다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반모음 탈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에서 다룬 적은 없어요. 다만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간혹 가다가 있어서 그래서 가지고 온 겁니다. 무슨 말이냐? 시옷 다음에 반모음이 탈락하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샤공, 이게 사공으로 바뀌어요. 섬기다, 이게 섬기다로 바뀌어요. 실제로 고전 업문 읽어보면요, 뭐뭐 샤 이런 말 되게 많거든요. 뭐뭐 셔 이런 말 많은데, 이게 다 아나 어 이런 식으로 반모음이 탈락하는 현상들을 보여주게 되는 그런 문법 현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성법의 변화를 볼 건데요, 이거는 앞부분에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서 이미 다 설명을 한 거예요. 다만 그렇지만 한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제 당시에는 종성부용 초성이라 그래서 초성에 나오는 모든 글자들을 받침에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사례들이 나오는데, 점차적으로 발음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소리들이 받침에 발음이 되지 않더라라는 걸 발견을 해서, 자, 1459년의 언해본을 보면은요, 참고로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반포된 이후에 15~16년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 어쨌든 요때 팔종성 가족용이라고 해서 받침에 나오는 소리는 8개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소리대로 받침 글자를 쓰자 라는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요, 자, 원래 고시라고 했던 친구가 여기 잘못된 겁니다. 고시옷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빛, 이 광자죠. 이 빛이 이렇게 시옷으로 바뀌고, 여기 치읒들이 다 시옷으로 모양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 티읒도 디귿이 되고 피읍도 비읍이 되는, 이런 식으로 소리가 기영, 니은, 디귿, 리을, 비읍, 가나, 다라, 마, 아이고, 순서를 맞춰줄게요. 마, 바, 사, 아, 이렇게 8가지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7세기 근대국어가 되면은요, 칠종성법이 되어서, 자, 이 8개 글자 중에서 뭐가 빠지게 되냐면요, 디귿이라는 게 빠지게 돼요. 그래서 기영, 니은, 리을, 미은, 비읍, 시옷, 이응,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 암기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현대국어의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랑 비교해보면요, 현대국어는 시옷이 없고 디귿이 있지만 근대국어는 디귿이 없고 시옷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의 모양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벗이라고 중세에 표기했던 거, 이게 친구란 뜻인데요, 이게 시옷으로 바뀌고요. 자, 붓이라고 했던 거, 이렇게 뭐 그림 그리는 거 있죠? 요 친구가 이렇게 시옷 받침으로 바뀌게 되는 현상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현대국어가 되면은요, 칠종성법의 시대죠. 근데 사실은 표기상으로는 종성, 부용, 초성이랑 똑같아요. 이른바 형태음소적 표기라고 해서 글자가 혹은 단어가 가지고 있는 혹은 형태소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모양을 표기는 그대로 하되 소리는 7가지만 인정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뭐 현대국어 시간에 워낙 많이 하는 거니까 설명을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형태론 부분 넘어갈 건데, 사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거는 여기서부터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체언에 대한 것부터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히읗 종성 체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히읗을 마름으로 가진 체언들이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돌. 이 돌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돌이에요. 스톤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 스카이죠. 암수,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여성, 남성의 구분이죠. 근데 얘들이요, 특이한 게 히읗이라는 글자가 뒤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발음을 하거나 혹은 표기를 할 때 이상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모음이랑 결합하잖아요. 그러면은 돌히 하고 살려놔요. 그러니까 이어쓰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기역이랑 디귿, 비읍과 결합하잖아요. 그러면 자음 추각 현상이 생겨서 돌콰 이렇게 돼요. 이거랑 유사한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암컷, 수컷 할 때 하는 이건 현대국어도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다음 휴지나 관형격 앞에 참고로 휴지라는 건 뭐냐면 끊어있는 걸 말하는데 그럴 때는요 그냥 히읗을 생략해버려요. 그래서 돌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시옷은 사이시옷입니다. 뭐뭇의라는 뜻이죠. 그래서 똘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기역고경체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역고경체언은 사실 뭐 지금까지 문제 거의 나온 적은 없어요. 다만 선생님이 체언이 현대국어랑 어떻게 다른지를 찾아보다가 이게 좀 그래도 언젠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이건 좀 어려워요. 보시면 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앞에서 명사의 마지막 모음이 탈락하고 그 자리에 기역이라는 소리가 들어와요. 이게 정의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죠.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앞에서 명사의 마지막 모음이 사라지고요. 기역이 첨가됩니다. 얘는 하나만 내가 설명할 건데요. 보세요. 자, 나무라는 말이 지금 현대국어의 나무예요. 그런데 요 뒤에 이라는 조사를 붙이잖아요. 그러면은요. 자, 요 나무에서 이 밑에 있는 요 친구가 사라지고 여기에 기역이 들어와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죠. 나, 뭐, 뭐가 아니라 이렇게 분석할 수 있죠. 요 상태에서 이가 붙으니까 최종적으로는 남, 기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고 표기가 된 겁니다. 굉장히 좀 특이하죠. 자, 이건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뭐 용비어천 같은 데서도 확인할 수도 있고요. 뭐 사실은 좀 꽤 많이 사용되는 문법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사가 현대국어랑 어떻게 다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세시대에는요 주격 및 복격 조사에 이라는 거 하나만 사용이 되고요. 근대국어로 넘어가면서 드디어 가라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이라는 것이요 딱 요 모양대로만 사용되면 좋은데 안 그래요. 복잡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이가 붙잖아요. 그럼 이렇게 연철됩니다. 자, 다시 자음으로는 끝나는 체언 뒤에 붙었을 때는 이 이가 그냥 연철돼요. 그래서 말삼 플러스 이가 말삼이가 되죠. 물론 뒷부분으로 넘어가서 16세기가 되면 분철 표시가 나타나니까 이때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분철 표시 16세기로 기준으로 하면 자 그런데 이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써요. 자 왜 그런지 봅시다. 불휘를 보시면 이 휘에 이가 들어있죠. 그런데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소리예요. 사실은요. 즉 불휘이 이렇게 되는 건데 발음이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상으로는 분명히 이게 들어간 거지만 발음의 결과나 표기상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없는 것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모음 말고 모음으로 끝났을 때는요 축약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부,처 플러스 이가 되면 부,처이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15세기 당시에는 이거를요 우리처럼 예 이런 식으로 안 읽고 여이라고 읽었기 때문에 부처이 이렇게 발음은 하지만 표기상으로는 축약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느냐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중세에는 이만 사용되었다. 근대에 가가 등장했다. 요거는 좀 기억해 두시고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분석은 보기에서 제공해 줍니다. 다만 이거를 알고 보면 쉬운 거고 모르면 좀 짜증나니까 그냥 알아두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서술격조사 이다가 있어요. 자, 이 친구는요 주격조사랑 사용이 유사해요. 무슨 말이냐,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는 이를 그대로 사용하고요 이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서는 이가 사라져 그냥 가만 붙어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외의 모음 경우에는요, 앞에랑 축약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예를 보면 이런 겁니다. 자음 뒤에 말싸미다. 그 다음에 이 모음 뒤에는 불휘다. 그 외에는 부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설명을 봅시다. 이 뒤에 디귿은 리을로 교체되고 기억이 탈락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예시예요. 자, 이더라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이러라라는 식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억이 생각되는 것은 이고가 이요 이렇게 바뀔 때가 있다는 건데 이거는 그냥 그르르니 하시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격 조사인데요. 자, 보시다시피 현대국어는요, 우리가 두 가지밖에 안 쓰잖아요. 을 혹은 를. 앞말의 받침 유무에 따라서 바뀌죠. 그런데 중세국어 시기에는요, 모음 조화를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랄를, 알를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자, 예를 들면요, 양성 모음 뒤에선 나랄, 음성 모음 뒤에선 너를 이렇게 모음 조화를 지키고요. 그 다음에 자음이 붙어있는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알과 을을 사용했다. 그렇게 해서 소리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사용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격 조사는요, 좀 복잡한데요. 현대국어의 관용격 조사는 뭐만 있냐면 그냥 의 하나만 있죠. 그런데 중세국어 시기에는요, 보시다시피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앞말이 어떻게 끝났냐에 따라서 또 이상하게 바뀝니다. 자, 일단 양성모음을 가진 유정명사 뒤에서는 무엇이 쓰이냐? 자, 여기서는 요 에라는 말이 사용돼요. 참고로 유정명사라는 거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생명을 갖고 있는 물체, 뭐 사람도 유정명사고 뭐 동물도 유정명사고 벌레도 유정명사입니다. 어쨌든 그런 양성모음을 가진 유정명사 뒤에서는 에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런데 음성모음을 가진 유정명사 뒤에서는요, 이때는 의라는 걸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종에, 중의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종은요, 몸종할 때 종이고요, 중은 스님할 때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로 끝나는 유정명사 뒤에서, 이거 되게 특이한 건데요, 뭐가 탈락해요. 잘 보세요. 할매라는 게요, 분석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할미라는 말이 요 모양이잖아요. 이로 끝나죠. 이 이가 사라져요. 그리고 이 미음이 뒤에 그대로 붙어서 할매라는 표현이 됩니다. 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죠. 그 다음에 기려기라는 건 뭐냐면 기려기, 이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러기예요. 여기서 또 이 이가 사라져요. 그리고 의가 붙어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선생님, 이가 탈락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애를 쓰고 어떨 때는 을을 씁니까? 할 수 있는데, 자, 일단 이가 탈락하고 나면 모음이 그 앞에 있는 거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할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아이기 때문에 양성 모음이죠. 그래서 애가 붙는 거고요. 기력이 같은 경우에는 이 모음이 탈락하고 나면 요 친구가 음성 모음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의랑 결합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정명사나 높임의 대상. 참고로 무정명사는 생명이 없는 걸 말하죠. 그런 경우에는 사이시옷, 요 시옷을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라 이렇게 되고요. 부첫은요,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냥 시옷을 적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모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서는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이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나 플러스 이 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소 플러스 이가 휴이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요 밑에 거는 굳이 막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부사격 조사의 활용이 있는데, 사실 부사격 조사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음성적인 환경에 따라서 그냥 예시만 그냥 들어줄 겁니다. 자, 양성모음 뒤에서는 애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요 애라는 친구는 양성모음이라서 모음조화 지킨 거예요. 그런데 음성모음 뒤에는 요 어이 애를 쓰지, 그 이유는 어이 애가 음성모음이라서 모음조화를 지킨 거예요. 그 다음에 이나 반모음 뒤 있죠? 반모음 이 뒤에서는요, 예를 사용합니다. 이건 약간 특이한 케이스죠. 그래서 말리하고서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요 예라는 모양을 사용하게 돼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성어미의 사용에 대해 설명할 건데요. 전성어미는 현대국어에서는 우리가 학교 문법에서는 명사형 전성어미랑 관용사형 전성어미를 배우죠. 그런데 관용사형 전성어미는 현대국어랑 다를 게 없어요.
근데 명사형 전성어민 좀 달라요. 왜냐? 일단은요, 옴, 음이라는 거. 이게 현대국어에서는 바로 뭐냐면, 음, 미음에 해당하는 건데, 요때는 양성모음이랑 음성모음을 지키는 모음조합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참고로 15세기, 즉 중세국어 시기에는 오음모음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근대로 넘어가면서 현대가 되면은 기의 사용이 점점 확대해서 지금은 기들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요 말은 뭐냐면 닦다, 닦는 거 있죠? 요 닦다의 어간이에요. 여기에 옴이 붙습니다. 왜냐? 모음조합 때문이죠. 그래서 닦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도 본 사례인데요. 스 플러스 음에서 숨, 모음 조화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 더하기 기, 이거는 요 사례를 선생님이 설명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번에는 규칙 활용 및 불규칙 활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는데, 사실 규칙 활용은 굳이 설명할 게 없어서 불규칙 활용의 사례만 가지고 왔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조금 중요해 보이는 것만 선생님이 추려왔어요. 첫 번째, 어간의 시옷이 받침으로 바뀌는 케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니따, 이 니따가 뭐냐면요, 이어간다 할 때 있다예요. 이때는 아직 두음 법칙이 적용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연결형으로 활용을 하면요, 니저 라고 해서 시옷이 받침으로 바뀌게 되는데, 자, 아까 받침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불규칙 활용 모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참고로 말하면 현대국어의 불규칙 활용이 사실은 중세국어 시기부터 그 흔적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어쨌든 그거를 설명하는 거는 고등학생들이 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설명 안 할 거예요. 다만 이게 문제에 나온 적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작년 6월 모의평가, 그러니까 이제 이 강의를 언제쯤 볼지 모르겠는데 연도로 따지면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법, 고전 문법 문제에서 이 내용을 다뤘어요. 즉 음가가 어떻게 변해가고 그거에 따라서 이 활용하는 모양이 어떻게 바뀌어서 현대국어의 규칙, 불규칙책이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실제로 이런 게 문제 나옵니다. 다만 이거를 내가 이 강의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것만 설명을 해도 사실은 30, 40분은 걸리거든요. 즉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외워서 시험을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냥 이런 일이 있는갑다 정도만 인상으로 기억을 하시고요. 실제로 그런 지문에 대한 접근과 분석은 현대국어 문법의 분석력에서 나와요.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 그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어간의 비읍이 이렇게 순경음 비읍으로 바뀌는 경우, 자, 돕다가요 연결형으로 바꾸면 도바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현대국어에서는 돕다가 도화로 바뀌는 비읍 불규칙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어간의 디귿이 리을로 바뀌는 거, 이거는요 묻다가 물어 이렇게 되는데 현대국어 똑같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묻다가 물어 이렇게 되는데 다만 중세국어와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때는 그냥 연철 표기로 지금 쓴 거고요. 요거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요 두 개를 분리해서 지금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 발음은 똑같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표기 방식의 변화에 대해 설명할 건데요. 다들 아는 내용이에요. 자, 예시는 선생님이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시기만 설명하면 이어 적기는 15세기에 주로 사용된 방식이에요. 그때도 끊어 적기가 있긴 있었는데 거의 없었고요. 끊어 적기는 16세기에 연철과 함께 두루두루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분철이 현대국어의 표기 체계가 되겠죠. 그리고 거듭 적기라는 거는 17세기에 등장하는데 이거는 그냥 혼란스러운 표기예요. 그래서 쓰기에는 뭐 말쌈미라고 하지만 말사미라고 읽으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라집니다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종결 표현을 볼 건데 이 종결 표현이 복잡하게 설명하면 정말 복잡해요. 뭐 이거랑 관련된 것도 뭐 찾아보면은 뭐 수십 페이지가 나옵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주 대표적인 것만 그냥 골라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평서형은 그냥 우리는 다로 끝나잖아요. 뭐뭐 했다 이렇게 끝나는데 중세국어 시기에는요 그냥 라라고 끝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봐봐요, 너도 또 이 같다다 이렇게 끝나기도 하지만 몸과 마음께 편안하리라, 그냥 편안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냥 이런 식으로 라로 끝나기도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문형이 있는데 참고로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꽤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너무 자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좀 디테일을 좀 살렸습니다. 자, 일단 주어가 2인칭일 때는요. 은다나 을다로 끝나요. 자, 그런데 예시를 보면 이렇게 되죠. 니 신한한다, 아니 신한한다. 즉, 니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주어가 2인칭일 때는요. 현대국어랑 다르게 다로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보고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거 평소형이네 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행인 것은 중세국어 문법 문제 나올 때는 항상 현대어 해석에 달려있죠. 그래서 비교를 항상 잘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어가 1인칭이나 3인칭일 때 이거는 의문문의 종류에 따라서 바뀝니다. 참고로 현대국어의 의문문의 종류는요. 설명의문문, 판정의문문, 수사의문문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판정과 설명 두 가지만 설명할 거예요. 자, 1인칭이나 3인칭일 때 판정의문문, 즉 yes, o, no의 답을 구할 때는요. 은가랑 을가. 참고로 이게 을가예요. 현대국어의 을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명의문문은 은고, 을고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합니다. 예를 보면은요. 서경은 편안한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서경이라는 게 도시거든요. 3인칭입니다. 그죠? 이때는 이런 식으로 판정의 문문이라서 가의 형태로 마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인연으로 이름이 불이 아니죠. 상불경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만 해서 주어가 잘 빠지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실은요. 너는 이렇게 주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너는 어떤 인연으로 이름이 이렇게 항상 불경하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참고로 여기서 이 불경이라는 거는 이 뜻이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되게 뭐 나쁘고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약간 뭐 이치나 뭐 이런 법도에 맞지 않다 뭐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너는 어떤 인연으로 이름이 상불경고했을 때 1인칭이고요. 설명 의문이기 때문에 고의 형태로 끝났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여러분들의 암기사항은 아니에요. 문제를 풀 때 항상 선생님이 지금 제시한 것만큼의 정보를 반드시 줍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보고 문제를 푸는 거랑 그때 처음 보는 건 다르니까 굳이 선생님이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높임법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것도 최소한 간략하게 선생님이 정리했어요. 우리나라만에서 지금 현재 주체 높임 사용할 때 현대국어에서는요. 선어마 럼이 시만 사용하죠. 그런데 중세시대는 샤라는 것도 같이 사용해요. 물론 샤가 드러나는 이유를 분석하면 또 굉장히 복잡합니다.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물어보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애도이 선한 뜻이 하시며 그냥 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부모의 듣디 아니하샨 이것도 분석하면 원래는 시 더하기 뭐 오 더하기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할 일은 아니고요. 그냥 요 샤 모양이 주체 높임을 보여준다.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 상대 높임인데요. 이 상대 높임은 잘 안 나왔어요. 잘 안 나왔는데 내용의 난이도를 보면 충분히 나올 만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좀 디테일을 갖고 왔어요. 참고로 여기 2는요. 꼭지가 달려있는 2예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요. 평서문을 상대 높임했을 때, 즉 듣는 사람 높여줄 때 이런 식으로 2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의문문일 때는 it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근대에 들어서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명령문에서는 효셔라는 식으로 상대를 높여주고요. 청의문은 상이다라는 말. 이것도 이런 식으로 요게 들어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함께 하자라는 것을 상대를 높여서 말할 때는 상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런 곳이 업승이다. 이거 스이다가 아니라 승이다예요. 다시 이런 곳이 업승이다. 듣는 사람을 높여준 거죠. 즉 현대국어라면요. 이런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편안하시니까 현대국어로 따지면 편안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닝그마 알아쇼셔 이거는 뭐냐면은 명령이에요. 다만 상대를 높여주는 명령. 지금 말로는 소서, 하소서 이런 말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요. 자, 이름을 숭우라 하잡 상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이름을 숭우라고 하십시다. 현대국어로 바꾸면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거는 아닌데요. 다만 이 중에서 딱 요거 하나 정도는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말이 들어가면 상대를 높여주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요. 객체 높임인데요.
객체 높임은 사실 전체적으로는 제일 단순해요. 아까 선생님이 이제 앞에 나왔던 다시 돌아가 볼까요? 주체 높임이랑 상대 높임이랑 이 객체 높임을 비교해 보면 사실은 객체 높임이 제일 단순하거든요. 근데 단순한 것만 뽑아보면 내용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좀 이게 설명이 길어질 거예요. 자, 현대국어에서의 객체 높임은요, 조사 깨를 쓰거나 들이다, 모시다, 여쭙다, 뱉다 이런 말들을 사용하잖아요. 자, 그런데 중세국어 시기에는요, 객체 높임의 선어말어미 삽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현대국어랑 굉장히 다른 차이점이죠. 근데 요 삽이요, 모양이 계속 바뀌어요. 뭐 되게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저 삽이요, 이렇게 삽, 잡, 잡 이런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받침에 순경음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자, 앞에 나오는 어간의 끝소리가 기역비역 시옷 희해질 때는 삽이고요. 앞에 나오는 어간의 끝소리가 모음이나 니은, 미음, 리을 때는 잡이고요. 어간의 끝소리가 지읒, 치읒, 디귿, 티해질 때는 잡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똑같아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느냐? 절대로 그럴 필요 없어요. 외우실 필요 없고 그냥 대체로 요런 모양 나오면 요런 모양 나오면 아, 객체 높임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유의하실 게 뭐냐면 연철 표기죠. 그래서 예시를 보여줄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보자바면 이런 말 나와 있죠. 자, 일단 이거는 분석하면은요, 중간만 분석하겠습니다. 요 말이 일단 들어간 거고요. 이 뒤에 사실은 이런 말이 붙은 거예요. 이 뒤에 요 말이 붙은 거예요. 다만 이게 합쳐져서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인데 연철 표시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생각해 보면은요, 이 아라는 게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자, 앞말의 끝이 지금 모음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또 이 중에 골랐을 때 여기에 해당되니까 요 모양이 사용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뒤에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만 더 분석을 해보면 자, 여기 삽이라는 게 바로 무엇이냐, 일단은 자, 자음으로 시작하는 음이 앞이고 여기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앞말의 끝소리가 기역으로 끝나니까 요거를 갖고 왔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여러분들이 요 모양만 찾아낼 수 있으면 객체 높임이 사용되었다라는 거를 발견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나라 말은 문장 성분을 너무 잘 생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할 점을 연습하기 위해서 긴 예문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자, 객체 높임 파악에서 주의할 거예요. 사실은 객체 높임 뿐만 아니라 주체 높임도 마찬가지예요. 주어가 생략된 경우에는 주어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객체, 객체라는 거는 목적어나 부사어예요. 그런 것들이 생략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맥을 통해서 그거를 찾으셔야 돼요. 다만 장점은 뭐냐면 현대국어가 항상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자, 이거 땡꿍땀 아닙니다. 대구담입니다. 자, 대구담이 천안으로 보고 허공의 나라와 물었어요. 그럼 물었을 때 자, 뭐가 필요하냐면요, 누구에게 물었느냐, 필수 부사어가 지금 빠져 있죠. 자, 근데 문맥을 보면은 자, 그대가 자식이 없더니 무슨 죄인가, 이때 이거 뽕살 아닙니다. 보살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보살이 대답을 하시되, 그럼 내가 물었는데 대답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발견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누구가 보살인 거죠. 보살이면은 부처잖아요. 그죠? 높은 대상이지. 그러니까 그 높은 대상을 우대해주는 요런 표현. 여기 지금 요거 지우고 보여줄게요. 요 말이 나오는 거죠. 이게 크게 쓰면은 묻하고서 자, 보, 대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객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를 찾으면 요 모양이 지금 발견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중세국어 문제를 쭉 풀어보면은요, 이 객체 높임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상당히 많은데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포인트가 대체적으로 이럴 때입니다. 객체가 빠져있는 상태에서 객체 높임을 찾으라고 하면 못 찾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유의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시제 표현을 볼 건데요. 이건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시제 표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엇이라는 거를 대표적인 거로 생각하는데 중세시대에는 엇이 없어요. 그냥 더만 있습니다. 근데 근대국어 시기에 엇이라는 것이 생겨났다. 요 정도로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휘체계로 넘어갈 건데요. 자, 이 부분은 그냥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후루룩 한 번만 읽고 넘어갈 거예요. 자, 고대국어 시기에는 인명, 관명, 지명 등의 고유명사가 이두나 향가 등을 통해서 그냥 남아있어요. 뭐 그 이상은 알기가 좀 어렵죠. 근데 중세국어 시기부터는요, 고유어가 한자어로 대체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아무래도 주 문자를 한자를 많이 썼으니까 그랬겠죠. 그 다음에 한자어를 마치 고유어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김치가 여러분들 우리말 고유어인 것 같죠? 사실은 근데 중국의 한자를 가지고 온 말이 바뀌고 바뀌어서 우리한테 그냥 고유어처럼 인식이 되는 단어의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편 중국어랑 몽고어, 차용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 어휘체계로 급속히 편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근대국어 시기가 되면은요, 서구 문물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관련된 어휘들이 중국 쪽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어휘체계의 큰 틀을 담당하게 되고요. 현대국어 시기가 되면은요, 일본어에서 들어온 말, 서양에서 직접 들어온 말, 뭐 이런 커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외래어로 정착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는데,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의미의 확대.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서 보셔야 돼요. 다만 쉽습니다. 자, 의미의 확대는 뭐냐면 한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의 범위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요, 다리라는 말이요, 원래는요 유정명사 있죠. 사람이나 동물 다리만 지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책상다리, 뭐 상다리 이런 식으로 무정명사의 다리도 표현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 영감이라는 건 원래는요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을 부르는 말이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나이가 좀 많은 남자들을 영감으로 이렇게 부르게 되죠. 선생님도 좀 곧 있으면 영감이 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의미의 축소는 뭐냐면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범위가 줄어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짐승이라는 게 원래는 불교 용어입니다. 모든 생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을 제외한 동물만 지시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 다음, 사랑하다라는 말이 원래는요, 사랑하다랑 생각하다의 두 개의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랑하다 뜻만 남아있죠. 의미가 줄어든 겁니다. 절반이 됐죠. 그 다음에 놈이란 말이 계집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엔 욕이 아니었어요. 그냥 남자랑 여자를 부르는 말이 놈, 계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간 비하하는 말로 바뀌었죠. 즉 범위가 축소됐기 때문에 이것도 의미의 축소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의미의 이동이 있어요. 즉 뜻이 그냥 완전히 바뀐 겁니다. 예를 들면 어리다라는 말은 원래는 어리석다였어요. 근데 지금은 나이가 어린 것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 어여쁘다라는 것은 원래는 불쌍하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름답다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씩씩하다, 이 말은 원래는 장엄하다는 뜻이었는데 지금은 씩씩하다로 쓰이죠. 그 다음 싸다라는 말이요, 원래는요 값이 나가다, 즉 지금으로 따지면 비싸다의 뜻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말 그대로 싼 길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 기나긴 강의가 끝났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다시 강조하지만 어차피 중세국어 문법은 내신이 아닌 이상은요 아주 많이 외울 필요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알아두면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선생님이 꼭 들으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제 요 다음 강의부터 뭘 할 것이냐, 주요 지문을 앞에 설명했던 그런 문법적인 이론에 맞추어서 하나씩 분석해 보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수능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신을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자기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이 만약에 겹치면 그거 정도는 공부해도 좋습니다. 다만 맨 처음에 그 훈민정음 언해본 있잖아요. 나란말싸미로 시작하는 그거를 분석하는 거 정도는 수능을 공부하는 친구들이나 혹은 자기
그 교과서 범위가 아니더라도 한 번 정도는 듣는 게 공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매우 고생이 많았습니다. 안녕!